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verybody, somebody here, come on! Yeah, yeah! 그럼 가자, 가자! 내일 그런 긴장을 주면 입장 갖고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난 웃을 수 있네. 언젠 웃는다고 분에게 가르쳐준다면 농담처럼 진다는 듯 건넨 그 한마디 안개꽃 한다발 속에 숨겨진 편지에 안녕이란 두 글자만 빛도 세 글자 다 같이 이렇다 사랑으로 준비도 없는 내게 슬픈 사랑을 가르쳐준다면 서빈 길을 내 몸에서 지금부터 한번 달려갈까요? 갑시다. 슬픈 딱 해나네의 잊지 못하는 너 얼어란 레인보트 뒤에 거는 눈동자 잊지 못하는 나는 마음을 소중해 거는 공간을 맞췄구나 내리는 빈방을 바라본다 말없이 말없이 걸어 목표에서 1위를 차지한 마거풀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든 시간을 보신 분들 소리 질러. 오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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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므라. 오케이. 오늘 이 밤 제대로 즐기실 분들 소리 질러. 도대체 왜 이럴까? 누가 좀 알려줘봐. 왜 자꾸 어두워만 지나는 밖으로 날려는지 모르겠어. 오늘은 또 어디서 누구를 또 만날까 똑같은 얘기들이 하고 있는 건 어떻게 갈까 어렵다. 오늘 밤에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 될 것처럼 언제나 기분이 나에게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지지만 울어봐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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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이야. 나는 한곡 끝나고 앵콜 하시는 이렇게 수준 높은 국민들은 처음 봅니다. 정말 수준 높으시고 예쁘시고 아름다우시고 섹시하시고 너무나 멋진 분들입니다. 제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히든싱어 킹덤 모편에 저에게 주신 문자 투표 ARS 덕분에 상금을 2천만 원이나 받고 가수가 되었습니다. 개그맨 같은 가수, 개가수. 나훈아의 나, 김건모의 건, 조용필의 필, 나건필입니다. 와, 오늘 정말 해남을 두 번째 오거든요. 정말 저번에 왔을 때도 너무 따뜻하게 그리고 너무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꼭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멋진 여름밤 문화축제에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뭐 여러분들께 오늘 재밌게 한번 놀아드리고 가야 되겠죠? 아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신청을 해주셨는데 오케이, 제가 우리 건모 형님 대신 왔기 때문에 우리 건모 형님이 꼭 이 노래는 부르고 오라고 저한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잘못된 만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소리 질러야 제 맛이거든요. 다 같이 소리 질러!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해주게 됐고 그런 만남이 전후부터 우린 자주 함께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어울렸던 것뿐인데 그런 만남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난 아셨는 내가 내 조금씩 빠져들고 있을 때쯤 넌 나보다 내 친구에게 관심을 더 보이며 날 조금씩 다 같이! 넌 나보다 내 친구에게 관심이 더 있었다는 걸 기억하는 날 너와 내가 심하게 다툰 그 날 이후로 너와 내 친구는 달랐고 없고 날 피하는 것 같아 그래서야 난 느낀 거야 모든 것이 Yeah.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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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말 제가 이태껏 서봤던 무대 중에서 정말 최고의 관객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무대를 쓰는 우리 가수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고요. 아마 받은 그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몽땅 다 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즐겁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살고 있고 오다 보니까 왜 이렇게 경치는 좋아요. 공기도 너무나 깨끗한 이렇게 아름다운 해남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여 여행을 떠나! 박수! 박수! 일어나실 때 박수! 멋진 사람들과 아름다운 것들이 함께 숨쉬는 해남으로 여행을 떠나요. 정말 오늘 뭐 이 무대를 쓰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많은 가수들이 아마 이 앵콜 소리에 더욱더 뜨거운 열정으로 노래할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너무 영광이었고요. 앞으로도 해남 하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떠올릴 것 같아요. 뭐 해남 고구마 워낙 뭐 해남의 많은 특산물들과 특징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저는 떠올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우시죠? 네. 아름답고 멋진 이 무대를 저도 이제 마지막 곡 어떤 노래를 부를까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 표정에 우리 저보다 누나들이 오늘 많이 계신가 봐요. 네, 누나들 위해서 예쁘게 물든 단풍은 화려하게 핀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
저보다 누나이신 여러분들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붉은 노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대낮을 삭제하는 한여름 밤의 문화 축제, 붉은 노을처럼 아름다운 그리고 멋진 단풍처럼 어여쁜 분들과 함께합니다. 박수! 이 노래 하시는 분들 다 같이! 자, 이제 준비하세요. 붉게 묻은 노을 바라보며 슬픈 그대 얼굴 생각이나 고개 숙이네 눈물을 넣어 아무 말 할 수가 없지.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 너뿐이야. 소리쳐 저 대답 없는 몸만 듣게 타는데 손발을 위로 그 세월 속에 잊어야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면 눈 감아요. 소리 없이 해남 누나 불러요.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다시 볼 수 없는 거 알아요. 후회 없어 저 다른 노을 붉은 노을 다 같이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 너뿐이야. 소리쳐 저 대답 없는 눈물만 들게 타는데. 자, 여러분들 핸드폰에 플래시를 켜주세요. 오늘 우리 해남 국민의 단합된 모습 그리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열정을 하늘에 있는 별들이 하나둘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별입니다. 어대로 갔을까 사랑하던 슬픈 그대 얼굴 보고 싶어 깊은 사랑 후회 없어 저 다른 붉은 노을 보세요.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 소리쳐 멋있습니다. 그 세월 속에 잊어야 할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면 눈 감아요. 소리 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별들을 보세요. 아름다웠던 그때 모습 다시 볼 수 없는 거 알아요. 후회 없어 저 다른 스타 저기 별들처럼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 너뿐이야. 소리쳐 저 대답 없는 놀만 그때 타는데 여러분과 같이 난 너를 이 세상 소리쳐 소리쳐 부르지만 저 대답 없는 놀만 그때 타는데. 이렇게 빛나는 별들처럼 2019년 여러분들이 해남의 스타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